이번 포항 지진에서는 땅속 모래와 지하수가 함께 튀어올라 지반이 약해지는 이른바 액상화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 주택 피해를 키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액상화 현상은 당초 진앙 인근에서만 발견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포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기초가 부실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포항 흥해 들판입니다. 논 곳곳에 난데없이 물길이 생겨났고, 인근에는 어김없이 모래 분화구들이 발견됩니다. 지진으로 지하수의 수압이 높아지면서 액체 같은 성질을 갖게 된 모래가 물과 함께 튀어오르는 액상화 현상으로 땅이 순간적으로 늪처럼 물렁물렁해지며 지반 침하를 유발합니다. 국내 지진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진앙으로부터 반경 2, 3km 안에서만 수백 군데가 발견됐습니다. 진앙인 흥해에서 한참 떨어진 포항 운하공원. 이곳에서도 인도 블록을 뚫고 20m에 걸쳐 모래와 지하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상화는 한6.5 정도 상태까지 액상화가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제 지반 조건이 굉장히 이쪽에는 천만 년 전만 해도 물속에 잠겨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뻘이라든지 이런 모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어요. 액상화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심지 등 포항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주택가에선 확인하기 어려워 앞으로 여진에 따른 지반 침하와 심하면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의 7.0에 가까운 그런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땅이 안 좋아가지고 한마디로. 액상화 현상은 주로 해안이나 호수 주변에서 발생하고 해외에서는 자주 발생해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해요. 액상화 지수라는 걸 개발해가 지역마다 액상화가 얼만큼 일어나는가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내요. 행정안전부 활성단층 조사단은 액상화 현상이 포항 지진의 또 다른 위험이 될수 있다고 보고 분포 지역과 지질 상태 등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본진의 여진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5일 포항 지진의 여진은 모두 58차례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지진 피해가 큰 포항 지역 수능시험장 4개 학교를 포항 남부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여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천과 경산 등 인근의 예비 시험장 12곳도 준비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이 지진 피해가 큰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4곳을 포항 남구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은 모두 12곳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모두 구조적 위험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학교에서 시험을 볼 경우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진원에서 가까운 북구의 4개 학교 대신 남구 지역에 대체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기존의 포항고는 포항제철중으로, 장성고는 오천고로, 대동고는 포은중, 포항여고는 이동중학교로 시험장이 변경됩니다. 지진 때문에 시험장의 변경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잘 인지하시고 그 시험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비 소집이 22일 날 저번 주 수요일 했던 것과 같이 14시에 해당 학교, 그러니까 출신 학교에 가시면 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추가 여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천, 경산 등 인근의 예비 시험장 12곳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는 여진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교장으로부터 감독관, 학생들에게 모두가 전달된 상태고 그 전달에 의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수능이 될수 있도록. 이 밖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등 수능 당일 연례적으로 취해온 조치도 동일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포항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